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와 음악사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물결 판을 넣어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PTAV 스튜디오 프로그램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미지를 하나 갖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임의적으로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넣어주시고 객체 애니메이션을 왼쪽 마우스로 더블클릭을 한번 해주신 다음에 여기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이미지를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추가 누르신 다음에 마스크 눌러주시고 빔 마스크를 추가를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왼쪽 마우스 클릭. 그러면 이렇게 임포트가 됐죠. 그러면 요 위에 마스크 스텐실에 동영상을 넣습니다. 물결판은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전에 제가 올려드렸던 물결판 이걸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제가 두개 이렇게 조그맣게 또두 개를 더 만들었었는데 필요하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링크를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전에 올려드렸던 이걸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결판을 넣습니다. 네, 물결판을 넣으시고 요 밑에는 아까 여기 있던 요 밑에 있는 이미지를 복사를 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복사에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면 되십니다. 그러신 다음에 마스크 내용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붙여넣기. 네, 똑같은 이미지가 들어가셨죠? 자, 그러면 요 이미지를 여기에서 요 이미지를 0.3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0.3을 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마스크가 약간 적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확대를 해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맞춰주시고 열쇠고리를 푸신 다음에 밑으로 늘려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맞춰주시고 테두리에 메인 패널 창에 이 마스크 영상이 상하 좌우는 뭐좀 삐져나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밑으로 여기 스크롤바를 이용해서 왼쪽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에 쭉 내리면 블루어라고 했습니다. 블루어를 왼쪽으로 쭉 오른쪽으로 쭉 내려줍니다. 오른쪽으로 한70 정도 주겠습니다. 저는 70 주셔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여서 좌우로 움직이셔도 되고요. 아니면 왼쪽 마우스를 이렇게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70으로 숫자를 쓰시면 됩니다. 키보드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꿀렁꿀렁 하는 게 보일란가 모르겠네요. 보이시죠? 자, 닫기를 하고 일단 요 슬라이드를 초를 12초로 해주겠습니다. 12초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볼게요. 큰 화면으로. 안 돼. 자, 이렇게 꿀렁임이 보이죠? 여기에서 좀 더, 더 연하게 부드럽게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클릭을 하시고, 여기서 아까 70을 줬죠? 영상을 블루를 70을 줬는데, 80, 90 조정해가면서 확인해서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되십니다. 아까는 70 줬고, 지금은 80준 겁니다. 이 정도 꿀렁이면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이미지를
그대로 그냥 놓고 영상을 만들면 좀 그렇겠죠. 그래서 다시 왼쪽 마우스로 클릭하시고 객체 애니메이션으로 오셔서 이렇게 해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오른쪽 마우스 그래서 프레임을 왼쪽 마우스로 클릭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아니면 여기서 여기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기 아이콘 세 번째 하나 둘 세 번째 아이콘을 여기서 왼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임포트를 시킵니다. 그러신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요 두 개 마스크 컨테이너하고 밑에 있는 이미지하고 네, 키보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네, 밑에 이미지를 클릭해 주시면 두 개 다 클릭이 되죠. 그럼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복사 그 다음에 프레임 이 마스크 에다가 대시고 왼쪽 마우스 한번 클릭하시고 이렇게 파란 줄이 생기면 여기다가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창이 뜨면 붙여넣기를 합니다. 붙여넣기 왼쪽 마우스 클릭 그럼 들어가셨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스위치나 그러면 무비 클립이라고 비슷하죠. 네, 이렇게 하나에서 묶어주는 겁니다. 여기 두 개는 이제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컨트롤 키를 다시 눌러주고 이렇게 해서 왼쪽 마우스로 두 개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두 개 클릭하셔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제거 왼쪽 마우스 클릭 아니면 딜렉트 키 델키 그래서 클릭해 주시고 델키 여기도 델키 그러면 여기 두 개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확인해 보면 좀 움직여지죠. 움직여집니다. 천천히 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시고 뭔가가 잘 안됐으면 다시 영상을 돌리시고 리플레이로 다시 한번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실 거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프레임을 왼쪽 마우스를 한번 클릭합니다. 클릭을 하시고 지금 현재 여기가 클릭이 되어 있어요. 프레임 타임라인에 보시면 점선이 가 있죠. 그러면 플러스를 누르면 여기 아이고야 잘못했네요. 네 여기 점선을 하나 생겼죠. 자 이렇게 하면 요 마지막에 프레임에 플러스를 누르면 점선이 하나 생깁니다. 여기 타임라인 타임을 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럼 여기 확대를 해서 여기도 확대를 합니다. 1번을 먼저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네, 타임라인에 여기 1번 파란 점 있죠. 클릭하시고 일단은 120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120을 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도 120. 그리고 첫 번째에서 다시 옵니다. 첫 번째를 여기 타임라인에서 첫 번째를 클릭하신 다음에 이 이미지를 이동을 시킵니다. 네, 왼쪽으로 이렇게 패널창 끝 부분에 이렇게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20주면 되실 거예요 아마 마이너스 20. 네, 정확히 맞았죠. 그리고 2번을 클릭합니다. 2번을 클릭하시고 왼쪽 마우스로 클릭하시고 이동을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하신 다음에 여기는 그냥 20을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오른쪽으로 이동이 되는 거예요. 이 영상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결을 주면서 이동을 하는 거죠. 예,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또 앞으로 줌인 하면서 움직이게 할까 하시고 싶으면 여기서 또 하나 더 누릅니다. 프레임을 하나 더 누르시고 이걸 복사를 해요. 또 다시 복사를 해서 요 프레임 2에다가 붙여넣기를 합니다.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창이 뜨시면 붙여넣기 그럼 들어가셨죠. 그럼 요건 필요가 없으니까 지우시면 되는 거예요. 또 지우시고 아까 여기 120을 줬잖아요. 그죠? 확대 120 줬죠. 그러면 요 120 둔 상태에서 여기도 확대를 해주려면 1번이 돼 있죠. 그러면 2번에서 플러스를 요 눌러줍니다. 타임라인에서 생성이 됐죠? 그러면
2번이 클릭이 된 상태에서 확대를 누르시고 110 정도 앞으로 조금씩만 나오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건 아닙니다. 옆으로 가면서 앞으로 줌인이 되죠. 잘 안 보이시면 더 크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0으로 해볼게요. 여러분들을 도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앞으로 줌인이 되면서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음에 영상 만드실 때 이러한 방법으로 만드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되돌림해서 다시 처음 원상태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거 해버리고, 자, 이거는 처음에 만들었던 이제 됐습니다. 그럼 닫기를 합니다. 그러면 1번 영상은 완성이 됐습니다. 1번 영상은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복사를 해요. 복사를 하시고 뒤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이 빈 공간에 아무데나 대고 여기다 대고 하셔도 돼요. 그러면 여기 와서 붙습니다. 붙여넣기 하면 되죠. 객체에 오셔서 여시고 다른 거는 이제 할 거는 없습니다. 여기서 이미지만 교체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1프레임에서 아까 마이너스 20을 줬죠. 그러면 여기는 1프레임을 그냥 20을 줍니다. 그리고 2프레임에서 마이너스 20을 주시면 돼요. 아까와 반대로 그러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제 움직여집니다. 하시고 요 트랜지션을 아까 먼저 해 주셔야 되는데 요 트랜지션도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는 좀 나비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지션이 안 들어가졌지? 아, 적용을 안 눌러서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들어가졌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첫 번째 1번에서는 트랜지션을 사용하시면 안 되는데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유, 왜 이러지? 자, 요 2번에서 트랜지션을 슬라이드 눌러주시고 트랜지션을 확인. 자, 하고 다시 전환 효과가 들어가졌는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환 효과를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전환도 여러분들이 타임을 더 늘릴 수가 있습니다. 시간대를 슬라이드에서 지금 2초로 되어 있는데 3초 정도 늘릴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됐고요. 이 트랜지션 넣는 거하고 스타일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 강좌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파일이 내가 스타일 파일 그 오늘 유튜브에 올렸었는데 그 파일 하나하고 트랜지션 3개인가 4개를 구입을 했어요. 무료 다운로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강좌에는 그 링크를 걸어서
스타일 파일을 공부하면서 또 트랜지션 파일을 어떻게 삽입을 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물결판으로 강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셨으면 여기서 다시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하시고 아까 마찬가지로 여기서 계속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창이 뜨시면 슬라이드 붙여넣기, 왼쪽 마우스 클릭, 아니면 컨트롤 키보드로 컨트롤 V키. 자, 쭉 열으셔서 요 이미지 두 개만 바꿔주시면 된다 그랬어요. 이제 설정은 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 이미지를 어떻게 움직이느냐, 계속 좌우로만 왔다 갔다 하면은 안 되겠죠. 닫으시고 애니메이션 왼쪽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에 1번을 클릭을 해주시고 이제 오른쪽 상단에서 왼쪽 상단으로 움직이게끔 할 겁니다. 그러면 요 상태에서 요 Y 값을 쭉 해서 위로 올려주세요. 그냥 그러면 여기도 마이너스 20입니다. 정확하게 마이너스 20이에요. 그래서 2번을 클릭합니다. 네, 여기 타임라인 2번을 왼쪽 마우스로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는 그냥 20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20 맞았죠? 수치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됐으면 닫으시고 또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합니다. 그래서 붙여넣기 하시고 이미지 교체 이렇게 해서 자 닫아주시고 방법은 이제 같은 겁니다. 여기 밑에서 왼쪽 하단에서 오른쪽 상단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20 그냥 바꾸시면 됩니다. 요것만 마이너스 플러스만 이렇게 됐죠. 그러면 2번 누르시고 여기는 플러스 20 여기는 마이너스 20입니다. 그러면 왼쪽 하단에서 상단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지는 게 보여지죠? 네, 이 영상이 전체적으로 다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좀 진하게 보이는 부분만 영상을 만들어서 완성했을 때 이 부분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닫기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복사를 하셔도 되고 그냥 계속 넣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슬라이드 붙여넣기 해서 어차피 위치만 바꿔주시고 이미지만 교체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좀 물결판은 좀 간단하죠. 근데 이게 알아내기가 제가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 프로쇼 같은 경우는 좀 빨리 알아내서 했었는데 얘는 조금 특이해요. 그런 자체가. 그래서 얘는 이제 상단에서 올라갔으니까 상단에서 그냥 아래로 내려오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여기도 마이너스 20을 주겠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10, 0인가? 네. 중앙점에 주시고 왼쪽 마우스 여기 두 번째 슬라이드에 타임라인에 여기를 체크를 해주시고 그러면 여기도 0으로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그 중앙점에서 위에서 하단부로 상단부에서 하단부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죠? 닫게 해주시고 또 슬라이드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이어시고 이미지 교체 이미지 넣는 거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아무 이미지나 넣으셔도 됩니다. 아무 이미지나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오시고 이제 아까와 달리 여기서는 1번을 클릭을 해주시고 밑에서 아래에서 하에서 상으로 가게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아까 동일한 방법으로 0 해주시고 2번을 클릭합니다. 2번을 클릭하시고 여기도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 그러면 밑에서 위로 올라갔죠. 뭐가 잘못됐나? 클릭이 안 됐었나 보네. 아유, 죄송합니다. 20으로 다시 수정을 해주시고요. 아, 이런 실수를 자주 합니다. 2번에서 마이너스 20을 줬으니까 올라갈 겁니다. 이리 올라가죠. 그래서 닫기. 그 다음에 다시 빈 슬라이드에 대시고 슬라이드 붙여넣기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다시 객체와 애니메이션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누르셔서 이미지만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헷갈려. 이미지 교체하실 때 잘하세요. 천천히. 자, 이번에는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하단으로 내려가게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닫아주시고 그대로 닫아주시고 1번에서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맞춰주시고 여기를 20 마이너스 20을 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2번을 클릭합니다. 여기 타임라인 2번을 클릭하시고 다시 이렇게 20으로 고쳐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20에서 그냥 20으로 고쳐주시면 상단에서 요 밑으로 내려가는 게 보이시죠? 닫게 해주시고 다시 붙여넣기 하시고 자, 이미지 교체해 주시고 천천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교체하실 때 다른 이미지하고 헷갈리지 마시고 잘 넣으시기 바랍니다. 됐고요. 어휴. 됐고요. 닫아주시고 프레임 클릭하시고 1번 슬라이드에 대시고 애니메이션으로 오셔서 여기를 그냥 20으로 바꿔주세요. 그러신 다음에 여기를 2번을 클릭합니다. 슬라이드 타임라인 2번 클릭해 주시고 마이너스 20을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만 넣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다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잘못 맞추신 것 같네요. 맞췄는데 20 그리고 자, 올려주시고 마이너스 20 맞나 보네. 그러면 밑에서 위로 올라가겠죠? 됐네. 저도 헷갈립니다. 한번 볼까요? 자연스럽게 잘 됐죠. 이 정도면은 스위시보다 물결판이 더 부드럽고 더 멋있습니다. 그리고 이 색상도 컬러도 여러분들이 바꿀 수가 있다 그랬죠. 전번에 그 설정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색상 필터 클릭하시고 추후에도 또 다음에 다음 강좌에 또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거는 영상 만들 때마다 수정할 부분이 있으니까 자 이렇게 만드셨으면 이제 최종 단계입니다. 이제 파티클 소스를 1번으로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1번을 왼쪽 마우스로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1번 슬라이드를 왼쪽 마우스로 한번 클릭을 해주시고요. 여기 객체와 애니메이션 왼쪽 마우스 한번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여기 되시고 추가해서 마스크에서 빈 마스크 추가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마스크 스텐실 있죠? 마스크 스텐실을 왼쪽 마우스를 한번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 위에 보시면 여기 카메라 있죠? 잠깐만요. 네, 카메라 보이시죠? 네, 왼쪽 마우스로 클릭합니다. 그러면 어떤 파티클 소스를 넣을 건가 창이 뜹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안 떠요. 그러면 바탕 화면에 파티클 소스 그래서 물방울 소스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방울 소스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키워주세요. 물방울 소스를 물방울이 조금 적은 것 같더라고요. 조금 키워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스크롤바를 이용해서 스크롤바 보이시죠? 스크롤바를 이용해서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쭉 내리다 보면 블루어라고 있죠? 블루어를 한 마이너스 20 정도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물방울 소스가 더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21이든 22든 상관이 없으니까 대충 그냥 맞춰서 하셔도 될 겁니다. 이거는 20 너무 많이 넘어가면은 이게 이미지가 물방울 이미지가 약간 스케치하는 것처럼 이미지가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스크 내용 어떤 솔리드 컬러를 넣을 것인가 그겁니다. 그러면 여기 위에 사각 있죠? 요거 사각형 추가 눌러주시고 속성으로 오십니다. 속성을 왼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지금 두 가지로 나와 있죠? 두 가지로 나와 있으면 이 색깔을 두 가지로 해놓으면 두 가지로 변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얀 색깔 파란 색깔 파란 색깔 해서 오케이 눌러주시면 이 두 가지로 변하면서 마스크가 형성이 됩니다. 별로 안 예쁘죠? 블루를 여기 세로 그라디던트 있죠? 그라디던트 여기서 단색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단색으로 하시고 여기 하얀 부분을 누르셔도 되고 3번 스타일에서 요 부분을 누르셔도 돼요. 3번 스타일에서 스타일 3번에서 여기 하얀 부분 요거를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오케이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물방울이 나와졌죠?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된 겁니다.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스크 컨테이너 있죠? 왼쪽 마우스를 한번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체크가 되죠? 클릭이 되죠? 그러면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창이 뜨시면 쭉 내려오셔서 복사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닫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번에는 이 물방울 소스가 들어가셨습니다. 네, 물방울 소스 방금 보여주셨죠? 지금 컴퓨터가 좀 버벅거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 빈 공간에 왼쪽 마우스를 일단 한번 클릭하시고 이게 클릭이 된 상태에서 붙여넣기를 해버리면 이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항상 이 빈 공간에 한번 왼쪽 마우스를 한번 클릭을 해주시고요.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창이 뜨시면 붙여넣기. 왼쪽 마우스 클릭. 그럼 이렇게 들어가졌죠? 그러면 다시 이읍니다. 예. 이으시고, 여기 마스크 스텐실을 한번 더 클릭하시고, 창을, 화살표를 이렇게 내리셔서 물방울이라고 써져 있죠?
그러면 다른 이제 파티클 소스를 넣고 싶으시면 이걸로 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돼요. 네. 좀 진하면 여기에서 쭉 내리셔서 애니메이션으로 오셔서 쭉 내리시고 투명도 불투명도로 해서 약간 흐릿하게 해서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니면 마음에 안 드시면 다시 속성으로 오셔서 여기 그림을 눌러주시고 바꿔주시면 됩니다. 어떤 걸로 넣어보지? 되시는 대로 여기에서 마스크를 이용하실 때 파티클 소스를 이용하실 때는 이렇게 백그라운드가 까만색 있죠? 배경이 까만색을 이용하시면 더 편합니다. 자, 이러시고 여기서 아까 설정했던 불투명도를 다시 올려줘야 되겠죠? 내렸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닫으시고 3번 슬라이드 방법은 똑같습니다. 빈 공간 왼쪽 마우스 한번 클릭해 주시고 오른쪽 마우스에서 붙여넣기 해서 다시 여기 마스크 스텐실을 눌러서 물방울 그 다음에 속성 좀 빨리 갈게요. 자 이것도 됐고요. 닫기 그 다음에 4번 슬라이드로 오셔서 동일한 방법으로 이제 붙여넣기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동영상 파티클 동영상만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눈이 날리네요. 네, 이건 제가 사용했던 건데 지금 현재 색상이 녹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약간 색상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러실 때는 애니메이션으로 오셔서 색상 보정 있습니다. 색 보조 필터 왼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색조 여기 누르시면 됩니다. 색조 채도 왼쪽 마우스 클릭을 하시고 그래서 채도를 0으로 마이너스 100으로 내려주셔도 되고요. 이 색상은 이제 여러분들이 맞춰서 하는 겁니다. 근데 맞춰가지고 50 정도 줄까요? 마이너스 50 이렇게 해서 그냥 마이너스 50 쳐도 됩니다. 맞추시기 힘드시면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색상이 빠지면서 이렇게 파티클이 들어갔죠. 지금 영상이 좀 약간 버벅거려서 잘 안 움직이는데요. 잘 움직여집니다. 렌더링해서 확인하면 아실 거예요. 자, 그냥 여기는 안 닫아주셔도 돼요. 그냥 그대로 닫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섯 번째 넘어오셔서 똑같은 방법이죠. 이제 붙여넣기. 여기도 속성 누르시고 다른 파티클 소스를 집어넣으시면 되시겠죠. 네, 조금만 한 거네요. 반짝이가. 별 멋이 없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다시 교체하시면 됩니다. 마음에 안 드시면 교체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비도 넣고 싶다 하시면 나비 넣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비는 여기서는 별로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요 애니메이션에서 색상이 좀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색 보정에서 필터 추가해서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색조 채도 해서 채도를 0으로 이렇게 내리시면 하얀 나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블루를 좀 더 진하게 하면 마이너스 내려주면 내려줄수록 더 진해집니다. 나비가 이렇게 하얀 나비 닫기 눌러주시고 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붙여넣기 하시고 마스크 텐실에서 속성 내가 가지고 있는 파티클 소스 넣으시면 돼요. 자, 이 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별이 움직이는데 별 마음에 안 들어요. 닫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바로바로 바꾸시면 되시니까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여기 일단 넣어보고 조금만 더, 아니면 여기서 크게 늘려서 보시면 돼요. 거기에서 아주 큰 아이콘으로 해서 크게 그냥 아예 처음부터 그냥 이걸로 넣어서 이것도 별로예요. 색채를 좀 뺄게요. 이게 색상이 들어가고 그러면 이 영상 자체가 약간 흐릿해집니다. 그래서 색 보조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그리고 밝기를 좀 어둡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걸 어둡게 해주시면 해줄수록 영상이 됐습니다. 파티클 소스는 연하게 그냥 조금만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닫아주시고 자, 저는 여기서 제가 만든 영상까지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시간이 저기 하면 더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영상이 짧으면 복사해서 더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복사해서 집어넣으시는 건 이제 웬만한 우리 회원님들은 다 하실 거라 봅니다. 이것도 색상을 넣어서 색상을 필터를 누르셔서고 제도를 해서 이걸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마지막 자, 속성 눌러주시고 여기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빈 공간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붙여넣기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텐실 물방울 그림 누르셔서 우리 회원님들은 웬만한 이 파티클 소스는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이제 이걸로 해볼까요? 네, 이 파티클 소스도 우리 회원님들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이거는 그냥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닫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음악 넣으실 때는 타임라인 왼쪽 마우스로 클릭해서 타임라인을 해주시고요. 음악을 넣으시려면 여기 지금 타임라인이 있죠? 오디오 블록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다운 하나 받아놓은 게 있는데 아침에 드래그해서 쭉 끌어들이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앞에 음악이 빈 공간이 있으면 요 끝부분에 갖다 대시고 왼쪽 마우스로 쭉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악이 나오는 부분까지 잘라주시고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앞으로 당겨주시면 돼요. 네, 그러신 다음에 해서 영상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좌에서는 스타일 파일 사용법과 또 스타일 파일 그 육각형 그 영상하고 또 트랜지션 4개인가 5개인가 있습니다. 그 하고 일단은 스타일 파일을 다음 강좌에 해주고요. 또 그 다음 강좌에 트랜지션 파일 사용법과 또 다른 스타일 파일을 강좌하면서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일요일인데 즐거운 휴일 되시고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강좌의 시와 음악사였습니다. 만든 영상 보시면서 강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강좌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큰 화면으로 보니까 또 버벅대네요. 네, 안 나오네요. 네, 이렇게 해서 강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상 만들어 보시고요. 잘안 되는 부분은 그 댓글이나 문의방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카페 회원이신 분들은 유튜브에 문의하지 마세요. 어떻게 했는데 뭐가 잘안 깔립니다. 문의하면 누군지 모릅니다. 왜냐면 구글 닉네임하고 카페 회원님 닉네임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유튜브에 올리는 문의는 답변을 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점 참고하시고 잘안 되시는 부분은 꼭 문의방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좀 빨리 돕기 위해서 웬만하면 그 스크린샷이나 이렇게 동영상으로 해가지고 TV팟이나 올려주시면 제가 그 이미지나 영상을 보고 확인 후 바로 빠른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와 음악사였습니다. 즐거운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